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시계인데 명품 손목시계 하면 스위스가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가장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인 브레게 시계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브레게 시계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1775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프랑스 파리에 작업실을 열고 1780년대 셀프 와인딩 시계를 개발하면서 브레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프 와인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매틱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프랑스 귀족들에게 브레게 시계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70년대와 90년대의 브레게 시계의 경영자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1999년 스와치 그룹에 인수되면서 브레게 시계는 상징적인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스와치는 스위스의 시계 제조회사 그룹으로 그 안에 오메가, 브레게, 스와치, 티쏘와 같은 여러 시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브레게 시계를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입니다. 처음에 매장에 가면 시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 시계들이 잘 없어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인기가 있는 모델들은 다 판매가 되죠.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계들도. 시계 케이스가 있고 구매하게 되면 이런 설명서 같은 걸 줍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계에 대한 설명도 있고 브레게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써 있죠. 이분이 이런 걸 샀다라고 해서 현지에 이력을 보내서 이 시리얼 넘버와 함께 이 레터 속에 몇 번의 각인이 이분이 소유하고 있다 하는 현지에서 스위스에서 현지에서 발행해서 프랑스 박물관에서 인증을 해서 온다고 합니다. 구매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이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시계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네요. 이렇게 열고 약간 자개 같은 박스로 되어 있고 이 위쪽에 리본을 당기게 되면 세 가지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계 사용 설명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 퀄리티에 관한 설명서. 브레게에서는 굉장히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클래리티 등급은 거의 탑, IF부터 VBS까지 쓴다고 하니까 거의 최상급을 쓰는 거고요. 아래쪽에 컬러 등급은 탑 퀄리티로 그 존을 쓰고 있다고 해서 칼라리스 존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커트는 하이 퀄리티라고 했으니까 좋은 커트만을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브레게의 모든 다이아몬드들은 다이아몬드 퀄리티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등급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설명서에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정서라고 하는 거죠. 시계마다 고유마다 따라다니는 감정서인데 실제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계 값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증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안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버튼을 누르면 짠, 너무 예쁘죠? 가격대는 4,600만원대. 보는 순간 정말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지 않나요? 이 시계는 나폴레옹이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서 의뢰한 디자인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시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18K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고 이 모두가 다 금입니다. 금. 다이아몬드 금. 보통의 시계들은 원형인데 얘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방울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물방울을 보는 순간 이거는 브레게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베질 모든 곳에 다이아몬드가 139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브레게의 다이아몬드는 하이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로, 엄선된 다이아몬드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빛이 죽지 않는 거죠. 측면에서 보시면 용두 부분에, 보통의 용두는 중앙에 있는데 얘는 약간 아래쪽으로 용두가 있어서 뾰족한 부분이 여기가 역시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다이아몬드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쪽에 물방울 밑에 또 하나의 라운드 쉐입으로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죠. 안쪽에는 마더 오브 펄로 되어 있으면서 이 시침과 분침을 핸즈라고 하는데 이 핸즈는 푸른빛이 도는데 이 푸른빛을 띄우기 위해서는 800도 이상에서 구워내야 이렇게 푸른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측면의 밴드에는 악어 가죽의 선명한 모티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양쪽에 검은색 밴드로 악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버클이라고 부르는데 버클 형태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D버클로 되어 있고 벌어지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팔찌 형태로 되어 있어서 D버클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또 다이아몬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니셜의 B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닫고 열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은, 끈 조절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 시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넘버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브레게 네이플 8918 시계는
사이즈가 요거 하나 있고 좀 더 큰 사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이즈를 가장 많이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면 예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가죽 시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금으로 두른 시계보다는 가죽 시계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밴드까지 금이 되어 있으면 정장에 입어야 되고 좀 캐주얼한 차림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시계들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무난한 시계인 것 같죠? 아, 이거를 처음에 구매하러 갔을 때 구매를 하면 시계줄을 하나 더 줍니다. 무슨 색으로 할지 정하면 구매한 이후에 다시 시계줄을 하나 받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줄 두 개 주는 거죠. 기본 색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색상으로 레드나 블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오늘은 탑클래스 명품 시계 브랜드 이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8918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시계 브랜드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주얼리 브랜드로 비교하자면 반클립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레게 시계는 시계 애호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시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다현이가 영상으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